이렇게 아 잘 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이미 죽었지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캐리블 에드온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에드온은 바로 인간 로켓, 바로 인간 로켓을 만들어버리는 에드온입니다. 잠깐 한 몇 초 동안 공백이 있었긴 했지만 잠깐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생각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죠. 자, 무기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Butthurt Explosion 이라고 뜨거든요. 말 그대로 엉덩이에 폭발을 시켜가지고 인간 로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에드온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 일단 박사 두 명을 준비합시다. 아니다, 한조로 해야겠다. 역시 한조 두 명. 자, 좌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잠깐만, 폭발 범위가 있지. 좌클릭을 누르게 되면 인간 NPC한테 좌클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렇게 엉덩이에 불이 붙으면서 이렇게 로켓이 잠깐 동안 로켓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인간 로켓이에요, 불타는. 자, 그리고 좌클릭을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 보인다 너의 죽음이. 자,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 좀 더 길게 그리고 완전하게 엄청 빠르게 인간 로켓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날아왔네요. 자, 한 장시간 동안 야, 앉았다. 야, 거의 야, 이거 포즈 거의 조나단인데 이거. 2016년 오늘 며칠이야? 11월 10일 한조 사망. 11월 10일인가 오늘? 아, 11월 8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런 좀비 같은 애들은 가능한데요. 좀비 같은 애들은 가능한데 문제는 인간이 아닌 애들한테는 거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뭐야 이거 KPA? 아, 이거 미군이구나. 어디 보자. 디폴트. 뭐지? 얼랍쇼? 뭐야 이거? 자, 미군. 미군인가? 아, 아니구나. 뭔가였네. 자, 이런 인간 NPC들한테만. 얘는 왜 인간 로켓이 안 되니? 그러고 오클릭. 자, 이런 SNPC들한테는 인간 로켓이 안 되네요. 그냥 NPC들은 한번 해보자. SNPC는 안 되네요. 야, 얘 왜 이리 발광하냐? 야, 어디가? 어디 가서? 야, 잘 가. 잘 먹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이미 죽었지만.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 봅시다. 이런 인간형들만 가능해요. 자, 봅시다. 인간형. 얘도 이렇게 빵. 얘는 상반신이랑 하반신이 분리돼서 그런가 영혼만 빠져나왔네. 자, 얘도 이렇게 땅. 야, 슈후. 아, 왜 이렇게 렉이 올리냐. 슈후. 야, 불쇼 똥꼬쇼. 와, 야, 심하면은 이렇게 아예 땅에 박혀버립니다. 야, 거의 뭐 개그 만화 연출인데 이거. 땅에 박혔어. 잔인하구만. 자, 이렇게 해서 인간형들한테는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에드온이 됩니다. 우후! 빵! 레딕! 예! 아, 왜 이렇게 올리냐. 자,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아 잘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이미 죽었지만 자 이렇게 빵이야 아 NPC가 많아서 그런가 렉이 살짝 걸리는 것 같네요 어딨어 한조 자 마지막으로 한조들 퓨 퓨 퓨 개누자 삼형제 한조 잘 가라 넌 좋은 한조였어 아니 한조충 자 저렇게 하늘을 그냥 날라댕깁니다 저렇게 거의 유성이다 유성 거의 별똥별 처참하게 죽었구만 한 번만 더 퓨 잘 가 이렇게 아 왜 이리 렉이 걸려 왜 이리 끊기지 짜증나네 어 나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네요 자 참고로 플레이어한테도 가능합니다 얘는 잘라나 아 참고로 동물이 된다 인간이 아닌 애들한테 하면은 이렇게 채팅창에 Sorry cannot find Bell by Beep one find one bone 이거를 그 뭐냐 적의 척추에다가 박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척추뼈에다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괴물들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RPG를 쓰는 게 낫죠 수류탄 투처 이건 수류탄 투처 오케이 자 이렇게 인간한테만 통하니까 잘 주의하세요 렉이 걸렸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큰